세제곱근 우투 안에 125와 25가 거듭제곱골로 나타내져 있죠. 125는 5의 세제곱이죠. 5를 3번 곱하면 125가 됩니다. 더하기 25는 5의 제곱. 125는 5의 세제곱. 25는 5의 제곱이 되죠. 가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5의 24제곱 더하기 5의 12제곱, 5의 18제곱 더하기 5의 30제곱이 되죠. 덧셈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약분이 불가능하고 최대한 묶어서 곱셈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묶어줄 건데 지수는 항상 작은 걸로. 24와 12 중에 12가 작기 때문에 분모에서는 5의 12제곱으로 묶어주면 5의 12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24가 되니까. 자, 분자는 5의 18제곱으로 묶어줍니다. 5의 18제곱 묶으면 1이 되고, 여기 30이기 때문에 5의 12제곱이 남겠죠. 자, 그러면 가로로 묶여있는 이 부분이 약분이 됩니다. 세제곱근 루트 안에서 5의 12제곱분의 5의 18제곱 되는데, 분수는 나눗셈이므로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 되죠. 그래서 5의 18 빼기 12, 5의 6제곱이 되고, 세제곱근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5의 3분의 6, 이 분모가 되죠. 5의 3분의 6제곱, 5의 제곱이 되므로 간단히 하면 25가 됩니다.